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울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가 교단의 세습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징검다리 세습을 단행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국도 목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김국도 목사는 교단 내 세습방지법을 의식해 아들에게 직접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지 않고 제3의 목회자를 이용해 징검다리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김국도 목사는 지난 1월 13일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마누엘교회 지교회인 다문화가족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에 임명됐고 이 교회 이완 목사는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0일 구역회를 열어 임마누엘교회 이완 목사를 면직시키고 김국도 목사의 아들 김정국 목사를 임마누엘교회 새 담임 목사로 결정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연속해서 동일교회 담임자를 파송할 수 없다는 감리교 세습방지법을 피해 제3의 목회자를 잠시 세웠다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더욱이 CBS 취재 결과 서류상으로만 담임 목사 임면 절차를 진행했을 뿐 실제 담임자 이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국도 목사는 다문화가족 임마누엘교회로 임명이 된 후에도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아들과 번갈아가며 설교를 진행했고 면직된 다문화가족교회 이완 목사도 여전히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임마누엘교회 교인들이 설교해 주기를 원했고 임마누엘교회나 다문화가족교회 모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의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따질 내용은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김국도 목사는 이어 교회 세습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국도 목사는 아들의 목회 능력에 대해 교회가 인정했고 교단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라 계승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하고도 우리 장로들이 교회가 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사회가 원하는 것 이전에 교회가 원해요. 김국도 목사는 또 기업체 세습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교회 세습만 문제 삼는 것은 잘못됐다며 교회 세습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사도 뭐 이 고생해서 세워놨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아들에게 주겠다는 개념이 아니야. 안 된다는 법도 있으면 될 가능성도 같은 자유를 주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돼. 왜 안 되지? 한편 임마누엘교회가 소속된 감리교 서울 남연회는 현재 임마누엘교회 김정국 담임 목사 임명에 대한 구역회 결과에 대해 결재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